자, 오늘 마마랑 호밥이 자랑하는 네. 최첨단 아날로그 방식으로 오늘의 마마랑 호밥의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입장!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온도 차갑습니다. 네, 온 게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식재료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잠깐 스멜시스가 올라옵니다. 나 이거 뭔지 알겠다. 냄새만 맡아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요? 네. 우리 하나 둘 셋에서 맞힐까? 뭐 같아요? 하나 둘 셋. 생선. 이건 누가 봐도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잔. 사실 오징어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한국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재료가 이 오징어인데 요즘에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3마리 많게는 4마리까지 만 원이면 샀는데 요즘에는 비쌀 때는 한 마리에 7, 8천원이에요. 한 마리에요? 네, 진짜 비싸졌어요. 씨알이 너무 작아졌어요, 또. 맞아, 씨알도 작아졌어요. 지금 보면은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큰 거 가져왔을 거예요. 예전에 이 정도면은요 거의 꼴뚜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진짜 네. 큰 오징어예요. 큰 오징어. 네. 보통 한식에서는 뭐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볶음으로 먹기도 하고 또 국에 넣어서 오징어 뭇국 이런 것도 많이 끓여 먹고요. 중식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해요. 볶음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고 한국식 중식인 뭐 짬뽕 네. 뭐 이런 거에도 보면 오징어 다 들어가고 해산물 다 들어가죠. 뭐 양식 식에서도 뭔가 안에 내용물을 채워서 토마토에 졸여내는 스타일의 음식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한치튀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튀겨서 먹는 스타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오징어를 안 먹는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식재료로서 훌륭한 게 바로 오징어입니다. 그 요리를 먹을 때 오징어가 들어가 말이요. 뭐 특유의 어떤 진하고 혀를 확 감아버리는 감칠맛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징어에 또 이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궁합이 있거든요. 저는 두부를 그렇게 좋아해요. 오징어랑 두부요? 네. 오. 그래서 두부 두루치기라고 대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식인데요. 두부조림도 아닌 그렇다고 제육볶음도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의 묘한 빨간 요리예요. 거기에 오징어 들어가면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 오징어는 정말 어디에도 들어가도 정말 조미료 역할까지 해주는 굉장히 좋은 재료였는데 문어, 네. 낙지 이런 거는 정말 비싸서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오징어를 약간 대체품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한번 쭉 올라갔다가 요즘에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네. 아직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튼 뭐 저기 요거 딱 하니까 할 요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 아 진짜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죠. 네.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오징어 하면 사실 제일 생각나는 게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는 정말 너무 맛있어. 그리고 오징어 순대가 제가 왜 참 좋아하냐면 네. 외국 분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일단은 굉장히 쫄깃쫄깃함과 찹쌀의 단맛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오징어 자체가 원래 카우린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징어가 정말 아 맞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할 때 오징어 진짜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트레이너분들도 얘기해 주시는 게 네. 일단 적당한 짠맛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조리법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씹는 느낌이 있잖아요. 다이어트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씹고 싶어 막 씹고 뜯고 즐기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이럴 때 부담감이 없는 게 바로 오징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진짜 제가 오징어 요리를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요알못들한테도 권하는 네. 이유가 간을 못 맞춰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나 요리를 할 때 실패 확률이 높아가지고 어떤 식재료로 무엇을 요리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징어가 기본 들어가 있는 요리를 하신다면은
실패 확률이 진짜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칼집 내면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따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그게 깊이감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 칼질이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어느 잘리는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나 이거 좀 알려줘.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과도 있죠, 과도. 과도. 과도로 연습을 하세요. 과도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면 약간 등 긁는다는 느낌. 등 긁어? 네, 자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과도로 이렇게 살살살살 뭔가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칼집을 내주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장칼집이 들어가고 큼직하게 썰어주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이쁜 칼집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칼집 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오늘 그럼 그거 보여줍니까? 저 오늘 칼집 안 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그럼. 아니 궁금해 하시길래 다들. 지금까지 신집사의 바르고 보람있게 먹자 신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만한 혼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식 여러분 보기 싫어도 보셔야 됩니다. 만만하게 혼밥 먹고 가네.